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김준수라고. 오늘 동남아시아에 10개 국가가 연합으로 있는 단체가 아세안이라고 하는데, 이 아세안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교 30주년을 또 맞이해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, 개막식이죠? 이렇게 또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특히나 또 이 곳에서 노래를 부르게 제가 거의 언 10년 전이더라고요. 또 기억이 나서 또 그런 또 애틋한 마음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. 반갑죠? 이렇게 야외에서 항상 실내에서만 이렇게 공연장에서 노래를 하다가 야외에서 노래를 하는 게 이게 얼마만인가 싶더라고요. 얼마 전에 제가 전역을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는 사실 홍보단에 제가 갔다 와가지고 야외에서 공연을 많이 했는데, 전역하고 나서 이제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처음입니다. 그래서 야외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이 자리가 또 그래서 더더욱 의미가 깊은 자리가 아닐까 싶고요. 앞으로 이 자리가 또 이 화합의 장이 앞으로 계속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뜻에서 한 곡 더 축하곡으로 준비했는데,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잘못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, 이번 곡은 그 모두가 다들 아실만한 정말 화제의 드라마였던 태양의 후예, 네, 주제가였던 How Can I Love You.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큰소리로 따라 불러주셔도 됩니다. 네, 그럼 들어보겠습니다. How Can I Love You.